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흔히들 정치를 말할 때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 이거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당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국민의 이익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치는 하나의 권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정치가 바로 권력을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후보 단일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후보마다 후보 단일화를 외치지만 각 후보는 나를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후보 단일화가 오늘 광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광주의 후보 단일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야당 내의 권력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미는 것으로 알려진 윤장현 후보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오늘 광주에서 후보 단일화가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죠. 5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첫날, 오늘도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마지막의 첫날인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오늘의 헤드카피 뭔가요? 아, 헤드카피가 좀 훈훈해야 좋을 텐데요. 예. 오늘도 무시무시합니다. 요새는 뭐 훈훈한 네. 거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모든 게. 예. 오늘 한번 그 키워드, 적색. 수배. 아. 영어로는 레드 노티스 이렇게 예. 부르는데요. 예. 지난주에 한번 지명수배라는 카피로 우리가 얘기한 적이 계속 나오네요. 네. 예. 이 적색수배는 국제경찰 인터폴의 용어라고 합니다. 예. 색깔로 다섯 단계를 구분하는데요. 예. 청, 녹, 황, 흑, 적 해서 적색 이 수배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수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결국 지명수배도 그 유병헌 전 회장 일가 얘기였었는데 네. 이것도 같은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추적 중인 유병헌 회장과 장남 대균 씨 이 주말 사이에 포상금이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지난주에는 왜 대균 씨는 3천만 원, 유병헌 회장 5천만 원 이랬다가 주말 사이에 대균 씨는 3배 이상 올라서 1억이 됐고요. 유병헌 회장은 10배가 올라서 5억으로 포상금이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좀 진작이 이러지. 근데요, 사실 이 돈 올린 거 보면은 검거 가능성 낮아진 거 아니냐. 네. 뭐 해외로 이미 도망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접입 가경인데요. 네. 이 유 회장 도주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신도의 차로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이제 검찰은 추정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여수에서 또 신도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검거될 뻔했는데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며칠 전까지는 전남 순천의 휴게소 인근 은신처에 이제 숨어 있었다. 이런 정황을 찾아냈고 예. 또 유 회장은 대구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도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금수원에 이제 숨어 있을 때는 차라리 이 타겟이 하나였는데 이 전국구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이제 출몰 가능한데 어허. 결국은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단서가 없다는 얘기죠. 이 포상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이에요. 이 유병헌 전 회장하고 이 유대균이라는 사람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금수원 아닙니까?
유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네. 면적도 넓고 신도들이 와서 지켜주고 그 안에 이제 뭐 안전 가옥들도 자신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수원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딘가 가려고 했다는 거죠. 신도집을 전전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 예, 예. 아마 출국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국내만 수색할 것이 아니라 밀항 등 해외 도주할 수 있는 경로들을 다 차단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며칠 내에 검거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것은 국내 유 회장이나 장남 대균 씨가 아니고 해외로 나간 이제 일가와 이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진 것인데요. 예. 또 이 차남 혁기 씨와 장남 섬나 씨는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으하. 프랑스는 또 자주 이제 업무상 다녔기 때문에 예. 이 임시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적색 수배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류 자격을 중지시키는 일은 또 어렵다고 합니다. 답답한 예. 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유병원 일가가 밀항을 한다고 그래도 그 밀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밀항 그렇죠. 그 브로커나 밀항 시켜주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고, 물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면 그런 범죄를 안 하겠지만 네. 그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이런 사람 타고 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신도 중에서 일부가 이제 체포되기도 했거든요. 글쎄요, 맞아요. 네, 도와주는 네.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자, 적색수배. 그래서 적색수배인데 관련된 다른 뉴스는 없습니까? 네, 적색수배가 유병헌 회장 일가뿐이 아니고요. 예. 오늘자로 이제 지방선거 9일입니다. 아, 9일 전 예, 카운트다운이 예. 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 선거운동에도 지금 적색금지령이 내려진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번 세월호 참사 분위기 때문에 예. 산무선거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이 정당이나 후보마다 좀 다릅니다. 해석은. 그런데 산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로고성 금지, 율동 금지, 예. 그다음에 확성기 금지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선거를 지향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예. 크게 보는 쪽에서는 또 이제 시끄러운 선거 다 지향, 세력 동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예. 이걸 또 산무라고 부르기도 해서 아하. 과연 이 산무가 끝까지 잘 지켜줄 것인가. 9일 전이면 이제 가장 치열한 단계로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요새 로고송 잘못 부르면 돌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용하긴 조용할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또 지방선거, 이 적색금지령 말고 또 추가 뉴스가 더 있습니까? 적색경보가 들어온 곳이 또 있네요. 네. 바로 어디냐 하면 그 신입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예. 전 대법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아. 지금 주말 내내에도 서울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된 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네.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지금 여야 상호 간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뭐냐면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 흔들기죠. 예. 그래서 이제 안대희 전 대법원장, 이 총리 지명자의 예. 과거에 문제될 것은 없는가. 털 수 있는 만큼 털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지시가 내려졌다는 전언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한편 안대희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걸 디펜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창과 방패에 이제 적색 경합이 시작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사실 안대희 총리 지명자 때문에 감옥 갔다 온 정치인들도 많고 많습니다. 네? 여야 많습니다. 예, 여야 막론하고 많고 그래서 네. 사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 생각이 네. 자꾸 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네. 결국은 이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복수전이냐, 복수혈전이냐, 아니면 이제 구원. 구원파의 구원이 아니고요. 과거에 원한 구원 예, 때문에 예. 이번 청문회가 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공과 사는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그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참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봐야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적색 수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색 수배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노래. 네. 이게 마지막 노래 적색수배 인터폴 나오고요. 네. 국내 해외 다 아주 유병헌 회장 일가 추적에 시끄럽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007의 주제곡 스카이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Hold your breath and count to ten. Feel the earth move and then hear my heart burst again. For this is the end. I've drowned in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방송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인데요. 세월호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이 바로 공직자들의 잘못된 직업윤리의식이었죠. 정부 역시 공직마피아, 다시 말해서 관피아 척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 당사자들의 실천의지겠죠. 그런데요. 물론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7일 국회 윤리자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이 국회의원들의 겸직 관련 의견서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 이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첫 번째 작심 인터뷰는 정호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그 17일이었나요? 겸직 관련 의견서 국회의장한테 제출하셨죠? 예, 정확하게는 13일입니다. 아, 13일. 죄송합니다. 네. 뭐 13일입니다. 17일이나.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그 의견은 예. 먼저 국회의장께서 겸직 여부 결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법 규정에 따라서 자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 질문하신 그 주요 내용 건수가 사실 많은데 예. 크게 세 분류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겸직이 가능한 직군들이 있고 또 한 직군은 당연히 겸직이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세 번째로 일부 겸직이 가능하고 일부 겸직이 불가한 그런 일련의 직군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중요한 그 논점이 되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자, 당연히 겸직 가능한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의정 활동에 관련되는 그런 모임의 뭐 직책이라든가 또 다른 법률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정해놓은 그런 법률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직종 그리고 뭐 정당에 관련되는 직종 이런 직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이것도 겸직은 그렇죠. 겸직이군요. 예, 그 예? 일단은 신고된 겸직 내용이에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가능하다. 근데 그 좀 애매한 거 일부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겸직이 불가능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게 있죠? 예, 그거는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체육 관련 단체라든가, 장학회라든가, 동문회, 뭐 기타 이런 등등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문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게 뭐 동문회가 이익단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거나, 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조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일부 겸직 가능 그리고 일부 겸직 불가능 요 네. 애매한 선상에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총 한 170여 건 됩니다. 170여 네. 건이요? 전체는 95인의 의원들이 신고한 건데 네. 306건인데 지금 170여 건으로서 과반수가 넘죠. 단체들이 이제 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국회의원 경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치하려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직 말고 예. 이 불가능한 경직 같은 경우에 뭐 이익 관련 단체에 장을 맡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거 잘 지켜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여태까지? 이거를 여태까지 분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네, 여태까지는. 예. 법 자체가. 예. 근본, 국회법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모두 겸직 가능하고. 예. 국회의원직 말고도. 그리고 일부 제한적으로 겸직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로 이제 2월 14일자로, 발효가 된 새로운 국회법에서는 예.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일부 요거 요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거꾸로. 아, 소극에서 적극으로 바뀐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하. 자, 지금 의원들 반발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뭐 잘 이렇게 직접 전해 들은 건 없는데. 예. 수분지상에 엊그제 보니까 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반발을 하죠? 지금 현재 지금 일부 가능하고 일부 불가하다고 분류가 된 그 일련의 직군들 중에는 예. 우리 위원회가 생각할 때는 그 총 말하자면 회장이나 또 이사장 예. 또는 이러한 그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그런 직책들은 좀 국회의장 국회의원으로서 겸직하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기타 예. 그런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그러나 국회의원도 일정한 참여를 하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명예총재라든가 고문이라든가 또는 뭐 그래도 부회장, 이사 뭐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가, 일부 가능 뭐 이렇게.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체육단체 회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무슨 유도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요, 이사장 제가 궁금한 게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사립학교 이사장 하는 분들이 계실걸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그 학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이사장은 좀 곤란하다.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걸 다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반발하는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지금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예. 가능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그 케이스가 뭐냐 하면 예. 공익 목적의 명예직. 예.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지금 아마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직접 여기 관여하고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예. 순수한 법 논리로 네. 법에서 공익 목적이고 명예직이면 된다고 했으니 순수한 법 논리로만 가지고 볼 때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공익기관이고 그리고 명예직이다.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근에 보수를 안 받는 것을 명예직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데 해당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예. 이렇게 체육단체 회장 같은 거 하면은 이게 겸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체육단체뿐 아니고 예. 아까 여러 단체 이렇게 대체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는 예.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관청들을 또 지휘 통제도 하고 그리고 견제도 하고 예. 그런 입장에서 좀 힘이 세죠. 예. 힘이 센데 그 산하에 움직이는 이런 단체들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4월 29일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 이거를 통과시켜가지고 좀 겸직 요구 범위를 넓혔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심사하는 막다른 골목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 벼랑간 그런 규칙안이 통과됐다고 소식을 듣고 예. 좀 당황했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혀놓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체육단체라든가 각종 활동하는 지금 제가 규칙은 안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여러 분야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 그러한 직종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얘기죠. 예, 눈치 안 보고.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니 그 활동을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면 좀 다른 쪽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초에 그 국회법이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한 때에 그 법을 통과시킬 때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입법 취지에 문자 그대로 보면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고 둘째로는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 이렇게 되어 예. 있고 예. 셋째로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이런 내용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으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보면 예. 보면 굉장히 그 제한을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이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예, 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제한한 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단체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열어놨어요. 다만 단체장 총재나 뭐 회장이나 이사장이나 예, 예, 예. 이 자리만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예.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민의 법정 소생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겸직이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좀 보면은 3201님 같은 경우에 두 마리 토끼 다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국민들 위해 일하세요. 이런 말씀도 있고 284사님 예. 같은 경우에 겸직 싫으시면 국회의원 나오지 마세요. 누가 나오라고 했나? 근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본직에 충실해야지 이거 자꾸 딴 데 이렇게 눈 돌리면은 그 국민들한테 욕먹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국회의장도 바뀌고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계속 추진하셔야겠어요. 뭐 국회의장님이 어느 분이 또 되시든 예. 현재 의장님이 이제 하고 가시든 예. 그거는 뭐 의장님 그 알아서 하시겠는데 저희들의 결의는 일단 그렇게 제출한 거죠. 예. 제출하고 만약에 뭐 추후에 또 그런 이의신청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윤리 문제하고도 관련되거든요. 예. 지금 이거를 판단할 때에 입법 취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도 했지만 그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부분도 예. 굉장히 감안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직 문제에서 잘못 신고를 했거나 안 했거나 또는 뭐 이렇게 통보했는데 예. 사직을 안 했거나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그거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는 윤리 문제하고 직결이 된다고 봐서 예, 예. 순수한 법 논리만이 아니고 윤리적인 국회의원의 그렇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예, 예. 함께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단체장에 대해서 주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많이 예. 반복을 해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예, 지금까지 정우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만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만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앱에 CCTV 맘 가도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F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후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나공나루역입니다. 더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투웰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투웰 플래닛. 문의 1899-72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경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예, 오늘 아침 들어온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네모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대선 투표 시작이 됐죠? 네. 예, 근데 이제 분리주의 주장하고 있는 동부지역, 여긴 불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이라는 것이 정부 안정의 기기가 될지, 이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사회, 특히 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유럽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번 대선으로 새로운 국면에 다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지역의 대선이기 때문에 현재 5천 명 이상의 군인들이 투표소 경비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분리주의 움직임이 거센 지역들, 이 도네츠크주 그리고 루간스크주의 대다수 지역에서는 투표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무장 분리주의자들이 투표소를 점거하고 투표하러 나오는 주민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하나 말씀드리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 있죠? 다음에 흡수합병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부에서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재벌 포루셴코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심 보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유리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가 모두 17명인데요. 사실상 한 명의 후보, 이 재벌 기업가 출신 정치인인 포루셴코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 동유럽 최대 제과 회사 로쉔의 창립자입니다. 이 야누코비치 때는 경제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유셴코 정권에서는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예. 개인 재산이 13억 달러인 이 우크라이나 7대 부자 중에 한 명인데요. 공식적인 투표 결과는 다음 달 4일에 발표될 예. 예정입니다. 7대 부자 중에 한 명이다. 자, 그리고 미국 얘기 한번 해보죠. 연봉과 복지 혜택에서 가장 좋은 일터에 대한 조사 결과, 이거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미국의 구직 정보 업체 글래스도어라는 회사의 조사 결과인데 미국에서 임금과 사원 복지가 최고인 직장으로 구글이 선정됐습니다. 네. 이 미국의 30만 곳의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17개 항목에 걸쳐서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했는데요. 예. 구글은 높은 연봉 그리고 사원 복지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구글은 정작 애플보다는 평균 연봉이 낮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가 된 거,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글이 1위가 된 이유는 이 직원들에 대한 스톡 옵션이 존재하고 또 말씀하신 듯이 다른 회사에선 볼 수 없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직원 배우자에게 직원이 받던 월급의 50%를 10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직원의 자녀들도 19살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를 받고 또 대학에 입학하면 그 혜택이 23살까지 연장이 됩니다. 예. 이런 혜택 덕분에 구글 직원들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호감도도 역시 구글이 1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네. 위해서 노동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즐기고 싶어서 노동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신이 즐기는 것이 곧 노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과 즐기는 것이 합쳐지는 단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바로 구글이 왜 이렇게 인기 직장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네. 구글 기분 좋겠습니다. 여기 다니는 직원들도 기분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서 좋은 기업들이 지구상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네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지난 22일 목요일에는 어린 제자들을 먼저 탈출시키려다가 실종된 안산 단원고 2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시죠. 전수영 교사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3층 식단과 주방 사이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탈출이 쉬운 5층에 머물러 계셨지만 이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세월호 5층 선실을 떠나서 4층, 3층으로 내려간 건데요. 학생들 하나하나 끝까지 그 책임지려 했던 진정한 선생님이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 전수영 선생님의 어머니 지금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우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발인이 지난 목요일이었었죠? 네. 예. 어떻게 잘 보내드리셨죠? 네. 그 아침 일찍 장례식장 나와서
학교에 들려서 병원실, 교실 마지막 둘러보고 보냈습니다. 그 대학 동창이나 선후배들이 많이 우리 딸을 응원해주고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마지막 대응을 해줬습니다. 학생들이 쓴 편지를 모아서 태영이 잠든 옆에 같이 놓아줬습니다. 예. 그, 좀 늦게 우리 전 선생님이 발견이 되셨죠? 그렇죠? 예. 굉장히 예. 여러 가지로 초조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이 5층에 원래 계셨는데 네. 3층 주방에서 발견이 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잠수 그 사고가 난 날이 4월 16일인데 우리 애가 발견된 날이 5월 19일 밤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34일 동안 아니 차가운 바닷속에서 아이가 있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아파 마음이 아팠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8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애가 수습이 되지 않게 되자 많이 초조했습니다. 그 발견 당시에는 3층 주방하고 식당 사이에 그 출입문 쪽에 그래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그 학생들을 그 4층 그 위로 밀어 올리느라고 안간힘을 쓰다가 학생들은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마 본인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전 선생님 모습 본 생존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그 팽목항에서 너무 초조해서 아빠가 그 주변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내려오신 주변 분들 학부모님들께 좀 아이들 본 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한 학부모님이 좀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그곳 3층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좀 수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를 수색하게 됐고 또 그 전날 저에게 그 사고가 난 날 마지막으로 저하고 남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거기서 아이들은 조끼를 입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화로 받았거든요. 그곳을 처음에 그쪽을 수색했을 때는 아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날은 그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키도 안 맞고 해서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한 두 시간쯤 뒤에 다시 그 정정이 되면서 저희 아이를 찾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통화에서 조끼를 입고 입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위급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 위급한 거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구조대가 오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예. 그 구조대가 있으니까 엄마 지금 바쁘니까 아이들 빨리 조끼 챙겨야 되고 그 저기 배터리도 아껴야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끊어라 이렇게도 전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입혔어.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 착한 아이가 엄마에게 차마 못 입었다는 말을 못하고 아이들은 입었다는 말에 저는 내가 안 입었구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빨리 입어라 이렇게 말했고 나중에 보니까 남자친구에게는 미리 문자를 저 전에 먼저 문자를 보내서 조끼를 못 입어서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발견될 당시에도 아빠가 확인했는데 조끼를 입지 않고 좀 몸이 많이 다쳐 있었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요새 그 직업 윤리 의식이 실종된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국회의원들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따님은 끝까지 윤리를 정말 몸으로 잘 지키면서 보여주고 가신 분입니다. 어머니께서도 교사 출신이시죠?
네. 예. 제가 그 교직에 있다가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예. 그 수술을 좀 믿고 해서 사표를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딸이 그때 이제 사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본인은 제가 한마디 뭐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임용고시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붙고 난 날 저한테 엄마 어떤 선생님이 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것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학생 편에 서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라고 말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페이스북인가 이런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기사가 난 걸 보니까 항상 학생들은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감을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서 반드시 자기가 그렇게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예. 말을 항상 마음에 담고 지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산 단원고 고 전수영 선생님의 어머니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ICC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ICC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황사, 알러지, 진드기. 우리에겐 더 건강한 세탁기가 필요해졌습니다. 트롯만의 건강 세탁 시스템으로 더 깨끗하게, 더 꼼꼼하게, 더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트롯을 입습니다. LG 트롯.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X에 담겨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